다른 공간으로 스스로 이동하며 느끼는 초감각과 극대화된 자유는 메타버스의 속성을 10분 활용한 예술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데이즈 예술감독 김인현입니다. 메타버스 오페라 퓨처데이즈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 현실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작품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새로운 방식의 작품입니다. 퓨처데이즈 내에서 현실 세계 속 관객의 움직임은 작품 속 아바타에 즉각 반영되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간으로 작품 속 오브제와 장면이 달라지면서 작품이 전개되어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됩니다. 각 장면마다 독립적인 이야기가 존재하며 이용자별 장면 선택 및 예술가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과정 및 결말이 달라지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하나의 음악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다양한 트랙 및 레이어로 존재합니다. 공연의 실시간 전개에 따라 스토리텔링 요소와 함께 유기적으로 변주됩니다. 각 음악의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인 프레이징 또는 사운드 블록으로 존재하며 이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창작하되 경우에 따라 제너레이터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오페라 음악은 가사와 선율이 결합된 아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나 본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음악 요소와 악기 구성 외에도 다양한 컨템포러리 보컬 스킬과 일렉트로닉 사운드 및 음향 믹싱을 통한 미래적 사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작가의 상상을 다감각적으로 변환, 표현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예술 형식,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채널로서 기술 활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중입니다. 공연 예술의 특징적 요소는 현장성, 순간성, 일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 예술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초실감, 상호작용, 높은 자유도 등의 메타버스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확장된 창작, 참여 예술로서 메타버스 오페라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통해 제2의 페르소나로 참여자에게 존재 가치 성찰, 존재에 대한 사고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차원 메타버스 작품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관객은 감상자이자 참여자로서 스토리텔링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데요. 누구나 예술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작품의 다양한 오브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포탈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스스로 이동하며 느끼는 초감각과 극대화된 자유는 메타버스의 속성을 10분 활용한 예술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입니다. 관객과 예술가, 관객과 관객 사이에 축적되는 공동의 경험,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현장성과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시공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소리를 보고 이미지를 듣는 새로운 해방감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가 음악극을 구성하는 매체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콘서트장의 가상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음악과 메시지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며 존재에 대한 사고를 하게 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는 관객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분명히 존재하게 될 또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예술 영역과는 또 다른 메타버스에서의 독립된 새로운 형식의 예술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등장하고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랜 세월 예술가들의 영감과 모험에 큰 힘이 되어준 한 축은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창작가의 상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예술 형식,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채널로서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누구든 주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의 공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3.0 단계의 현재 진행형 기술을 활용한 3차원 실시간 공연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 최신 융합 기술을 재료로 창작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 동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계속 제시할 것입니다. 향후 매년 발표하는 작품에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 등을 도입해
특성 패턴 활용을 하고 예술가의 아바타를 무한 복제 및 응용하여 작품 속 연주, 연기하는 존재들을 늘리면서 작품의 다양한 비선형적 스토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후속작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